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다수 공장 직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미썸 매입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자 측은 일방적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MBC가 최근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앞으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MBC가 단독 입수해 지난 11일 공개한 제주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결과입니다. 유치원의 이름과 함께 간략한 적발 내용,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이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14년과 16년 도내 사립유치원 20여 군데 전부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벌였지만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BC가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뒤 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2014년과 16년 감사 보고서 전문을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사립유치원 7군데의 정기 감사 결과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실명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누리과정 등 교육청 지원금과 통학차량 안전, 교직원 임용과 보수, 학부모 부담 경비가 적정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개선 요구, 교육부와 합의한 방침 등을 반영해 실명 공개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체계적이고 엄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며 감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신청 시스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지난주에 시스템 등록을 마쳤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다수 공장의 직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원인을 밝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페트병 생산 라인. 조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기계 6대를 가동하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35살 김모 씨도 전날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밤 9시에 퇴근했다 다시 아침에 출근해 9시간 넘게 근무를 이어가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휴직도 하고 일부 직원은 퇴사도 하고 해서 이제 3주 이대로 잠시 변경했다가 이번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인데. 사고 원인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 씨와 함께 점검에 나섰던 다른 직원 한 명은 기계 모니터를 주시하느라 사고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안에 CCTV도 없어 당시 상황을 알 수조차 없고 멈췄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한 이유도 일본 생산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서야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공장 내에 동일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작업을 중지하고. 고 이민호 군이 공장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해 고 이민호 군의 사고 당시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도 1년 만에 똑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 업체를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안전수칙을 재점검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미섬 건물 계약과 관련해 소유권 없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원인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자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미섬 건물 계약과 관련해 전 사업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행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은 건물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담보 신탁 확인서를 제시하며 매매 계약 당시부터 건물 소유권은 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었다면서 계약이 원인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주식회사 제미섬 파크와 그리고 도 출자 출행 기관인 문화예술단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 부동산법, 이 부동산 중개사법의 위반이에요. 사업자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우려에도 왜 계약 이행을 강행하는지도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진행을 하느냐 이거죠. 그 건물이 어떤 효용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이겠지만 문화예술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재단은 판단했었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의회가 회사와 결별한 전 대표만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사찰에 가깝다며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은 저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 전 이사장과의 커넥션과 같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도의원과 언론인 등 5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동백동산을 보유한 제주시 조천읍 등 전국 4개 도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람사르 총회에서 인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주 MBC와 경남 MBC, 여수 춘천 MBC는 이들 습지도시 인증의 의미와 습지 정책을 살펴보는 공동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살펴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의 우포늪과 제주도 제주시의 동백동산,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 갯벌과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전 세계 첫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습지를 보존하고 이를 지역 주민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습지 인근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에 7개국 18개 도시가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가 제안 발의했고 오는 25일 람사르 협약 결의문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습지 통합적 보존 계획, 그다음에 습지 혜택 서비스 교육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생물 중 약 2%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경남 창녕의 우포는 땅과 물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로 15,000년 동안 조성된 원시 습지입니다. 우포늪은 원래의 우포늪과 목포늪, 사지포 등 5개의 습지로 전체 면적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최대 내륙 습지입니다. 우포늪이 지금의 모습을 찾기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면서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한 매립공사와 각종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라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노력이 우포늪을 지켜냈습니다. 이 때문에 1998년 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로 2011년에는 천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보존과 그리고 생태관광 이런 걸 끌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포가 람사르 습지도시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은 주민 중심으로 가고. 창녕군은 우포늪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포늪을 보존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포늪을 중심으로 13개 마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습지 프로그램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람사르 브랜드를 앞으로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보다는 보호가 새로운 브랜드가 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통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불인정이 된 예멘인 34명에게도 심사 결과를 알리는 한편 심사 결정이 보류된 나머지 85명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잘못 처리됐다며 1년 동안 100여 건의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자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구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학교의 업무가 마비되고 교원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교권 수호 SOS 지원단의 1호 사안으로 선정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성문 교육감을 만나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고 이 교육감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농협 이사 등으로 구성된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업무에 복귀한 조합장으로 인해 조합 명예가 실추됐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양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하지 않는 것은 범죄에 눈을 감는 처사라며 삭발로 투쟁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 공보가 이루어진 도의회 민원 홍보 담당관의 오태현 전 한라일보 편집국장이 농수축 경제위 전문위원회는 좌임철 전 제주도 해운항만팀장이 발탁됐습니다. 오 담당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지사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역임했고 좌 전문위원은 공직자 출신으로 도 수산정책과 등 수산 분야에서 26년간 근무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림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유사한 인사복무관리 위반 사항 9건이 적발돼 도지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행사 수행업체 등을 임의로 선정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해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